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고향에, 제가 한 지금 60년이 넘는 우리 시골집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또 밤에 뉴스를 쭉 짚어봤더니, 지금 방금 전에요, 민의당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동안 이제 공천 결과를 이명박이가 발표하다, 김병기가 발표하다, 그러다가 오늘은요, 이 박범계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뭐 이런저런 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민영배가 경선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현주도 난리가 나고 권인숙이도 난리가 났습니다. 3인 경선 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이 전략 공천 관리위원으로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이현주도 난리가 나고 지금 권인숙도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3인 경선이니까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현주로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친문 때리기. 그러니까 임종석이 때리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문재인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임종석이는요, 본래 예고한 대로 오늘 또 한양대학 앞에서 저기 왕십리에서 말이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29일 날, 이제 뭐 날이 샜으니까 이제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상으로는 29일에도 선거, 현지 선거 운동을 계속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임종석의 선거 운동에는요, 친문들이 대거 몰려와서 새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호남 광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예, 광주 시민단체에서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공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천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를 친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당선시켜 공천을 주고, 이재명이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는, 이게 공천이냐? 완전 반발이 나고 있어요. 그러자라도 호남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 호남에서 맛이 가버리면 결국 이낙연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새로운 미래죠. 여기에서 좀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호남표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주문을 제가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광주 시민단체 긴급 성명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MBC는 결국은 패방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지금 예, MBC가 말이죠. 메인 뉴스에서, 뉴스데스크에서요. 지금 서울 미세농지가 1위 됐다는 거예요. 1. 그런데 1위 된 적도 없고, 우선 사실 왜곡 보도예요. 그리고 1위 숫자도 1, 색깔도 민상색. 요걸 이 앵커가요. 1. 그리고 요 1, 사람 키보다 더 크다. 이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말이죠. 이 MBC는 MBC 3조조에서 그동안에 발표한 점수를 보면은 이미 말이죠. 지금 이 점수, 지금 누적 점수, 페널티 점수가요,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탈락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점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합법적으로 패방 수술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MBC 패방의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런 MBC, 정말 대한민국 국영방송이 아니라 정말 적나라한 노영 방송임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MBC의 이런 편파 보도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금년에요, 100만 구독자를 보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도와주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민주당 임종석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게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임종석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래 예고한 대로 오늘 지금 이그 캠페인을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본래 이제 오늘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입장대로 오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했느냐? 바로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제 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선거운동 자리에는요, 선거운동 자리에는
결국은 임종석이하고 마찬가지로 이 친문들이 지금 저 합류를 했어요. 자, 우선 윤영찬, 그 다음에 임종석이 있고 윤영찬, 그 옆에가 이게 홍영표가 되겠죠. 요 제일 그 반명 노선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송원석이가 되겠습니다. 요세 명이서요. 지금 집단적으로 반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은요, 지금 임종석이의 이런 그 행보는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이가 말이죠. 오늘 또, 지금 왕십리역 인근에서 퇴근길 인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거, 예비후보다, 이런 뭐 똑같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그리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장창을 했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반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임종석이 그러면 임종석이 여기에 말이죠. 임종석에서 지금 이제 장관급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임종석 그 문재인 정권에서 차관급 인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그미어그 외교부 차관, 예, 외교부 차관도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석이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내 반명 노선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거운동을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명문 정당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이게 웬 말이냐? 재고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이죠. 예, 이재명이는요. 이 서대문에서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정책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말이죠. 이 러닝머신에서 올라가서 그 러닝머신에 올라타서 또이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부러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정책 일정을 가졌는데, 간담회 일정을 가졌는데, 해픈투비 오늘 임종석이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딱곧 뉴스, 임종석이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제 그 재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뉴스를 이재명이가 딱 공공연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열불이 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문들의 반발은 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박범계가, 서울, 경기, 이세 곳에서의 예, 그러니까 오늘이요. 3차 경선 지역 13곳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3곳에서는 현역 의원이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3곳이 어디냐면요. 서울 2곳, 경기 5곳, 광주 2곳, 강원 2곳, 충남 2곳에서의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울 관악합에서는요. 박민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삼선 현역인 유기용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고요. 광주 동남홀에서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현역 이병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성에서는 찐명으로 윤종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현역 비례대표인 최혜영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탔어요. 그러니까 친명 3명은 이 비명 현역 의원을 전부 다 눌러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서울 양천원에서는 이용선, 광주 광산에서는 민영배. 민영배가 결국 됐어요. 김포갑에서는 김주영, 광주갑에서는 소병훈, 충남 천안병에서는 이정문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고양병은요, 홍정민 의원하고 이기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양갑에서는 김성애 전 대변인이, 강원도 원주갑에서는 원창국 전 원주시장이, 그다음에 강릉에서는 김중남 전 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수열 군수가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각각 두 곳이 8곳에서 대진표가 이제 추가로 확정이 됐는데요. 양천원에서는 이용선과 오경훈 전 의원,
그리고 관악갑에서는 박민규 전 부의장하고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동남을은 안동을 전 차관하고 국민의힘에서 박은식 비대위원, 광산을은 민영배하고 안태욱 전 TVN 광주교통방송 사장이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안성은요, 윤종원 부원장,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그리고 광주갑은 소병원 의원하고 함경우 전 당협위원장이 붙어요. 그리고 원주갑은요, 원창목 전 시장하고 현역인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그리고 강릉은 김중남 전 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요, 이건 TV조선에서 단서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용인갑 지역에서 이현주, 그 다음에 권인숙, 이상식, 요세 명이 경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경선을 검토해서 지금 공천관리를 경선을 검토해가지고요, 전략 공관위로 이 건을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가 열받아갖고 이걸 경선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2인 경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갑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현주하고 권인숙, 그 다음에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모두 경선에 붙이기로 했고, 전략위 판단을 거쳐서 최종 발표될 것이다. 예. 그런데 최근 복당한 이현주 의원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일찍이 출마를 준비해온 권인숙 의원이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3인 경선 구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참, 그 조금 전에 지금, 임종석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아까 박능호하고 정현백 장관급 인사 말고서도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주영훈 전 경호처장, 그 다음에 최종근 외교부 1차관, 신동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이죠. 지금 추가적으로 이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홍영표는요, 국민이 원하는 건 무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임실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의 정말로 총선 승리에 대한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다면은 임실장을 반드시 공천하라. 그리고 송갑석은요, 임실장의 공천 문제는 민주당이 명문정당으로 하나가 돼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승리하느냐 마느냐 시금석이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뒤로 빼고 불투명한 후보를 내세운다면 사람들은 과연 심판하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윤영찬은요,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장 패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통합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임실장은요, 그래서 내일 오전 지역간담회를 갖고 내일 저녁도 퇴근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자, 임 실장이 이제 이 퇴근 인사를 하고 또이 약수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제 이 자리에 말이죠, 1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내라 박수를 치고 손바닥을 맞추는 하이파이브, 또이 사진도 셀카를 같이 찍기도 하고, 그리고요, 지지자들 중에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임종석이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만나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가 받아줬으면 한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제, 그러면 임종석의 마지막 카드는 뭐가 되겠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카드는요, 지금까지 이제 탈당 선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친문 연대를 만들거나, 친문 정당을 다시 만들거나, 지금 여러 가지 최종적인 이 복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 카드가 과연 이제 어떤 카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내분 현상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도 말이죠. 아직까지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뭐,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임종석이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재고해달라니까 무슨 소리야? 떨 경기에서 질것 같으니까 지금 탈당하고 난리들을 반발하는 거 아니야? 항상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면 돌파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의 재고 요청을 한마디로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이는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전현희가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 할수 없도록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전현희 낙선 캠페인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낙선 캠페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임종석이가 지금 이렇게 뛰고 다니고 100여 명에 몰려다니는데 전현희가 운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현희 낙선과 함께 친명 낙선을 노리는 그러한 친문 연대를 결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이제 이 언론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옵션 카드다. 이게 복수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이죠. 이제 빅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호영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김기현이도 살아나고, 자, 그 다음에 김은혜 수석도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호영 살아나고, 권성동 살아나고, 그 다음에 김기현이 살아나 보니까, 그러면 장제원이만 낙동강 오리알 된건 아니냐? 예. 다선 친윤 핵심들은 뒤로 빠져라. 이런 게 이제 이용환 위원장의 주장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장제원이만 완전히 이거 좀 완전히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 강세 현상을 이번 이 영남 지역 경선에서 보여줬거든요. 현역 강세는 저거 절대 못 걷습니다. 예, 거의. 예, 이번에 꺾은 사람이, 예, 누굽니까? 지금 이제 양천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해찬. 부산에서 이딱두 명이잖아요. 예, 자 구자룡하고 이제 장해찬 딱 둘인데 그 정도로 벽을 뚫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정지가 돼 있고 노인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꼰대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선 중진들 빼놓고서 무슨 이제 김은혜 지금 후보도 일선했죠. 예, 그러다가 경기도지사 나가는 바람에 이제 청와대 수석을 거쳐서 지금 이제 다시 분당을 해서 붙어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가 이제 빅샷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병우이가 이게 만만치 않은 이재명의 아바타예요. 자, 이재명의 아바타가 당선되는 거를 우리가 용납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헌법적 가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깬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병욱이에요. 뭘로? 대선 공작.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야. 그건 윤석열이야. 요 언론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병욱입니다. 예, 김병욱.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 당시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김병욱은요, 이거 뭐 국토부 장관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도 뭐 온갖 자리 아마 꽃누리표를 가졌을 거예요. 아니 대선 공작의 주춧돌이 됐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설령 부인 당 아니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 밑에 이 대장동 비리 관련 TF 이제 팀장인데 그 밑에 상황실장을 이 최보좌관이라는 즉 김병욱 밑에 보좌관이 그 상황실장을 역임을 했어요. 예, 대장동 무슨 뭐 비리 관련 TF 팀에. 그러니까 그 대선 공작 그 대선 공작에 개입됐거든요, 최보좌관이. 최보좌관이 대선 공작에 고입돼가지고, 예, 그뭐다이 녹취록도 가짜 녹취록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이죠. 이재명의 아바타를 개항을 해서는 이재명을 반드시 원희룡 후보가 낙선시켜야 되겠지만은 이재명의 아바타를 분당원에서는 김은혜 우리 후보가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분당 주민 여러분들께서요, 분당은 이제 본래 그야말로 강남 바로 밑에 있어갖고 제2의 강남이다. 이런 그 주민들의 의식이잖아요.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우파가 잃어버린 땅을, 김은혜 후보가 이제 분당갑에서 회복을 했어요. 그걸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꿰차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분당을 다시 회복 작전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분당을이든 갑이든 주민 여러분들께서요, 갑은 안철수, 을은 김은혜, 딱 해서, 완전히 쌍끌이 작전으로 나서 이 김병욱 아바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분당갑에서는 또 이광재를 갖다 붙여놨잖아요. 예, 중진이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제대로 갑을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수도권의 바람, 경기도의 바람을 갖다가 경기도 남북 모두 쪽으로 다 돌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요. 이그 분당갑에서는 이제 안철수, 을에서는 김은혜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캠페인을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분당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지금 그러고 말이죠. 지금 2차 경선을 보면은요, 현역들이 참그새 현역에서 첫 지역구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요. 저 부산 수영에서는 전봉민, 이게 장해찬한테 졌고, 연제에서 이종환, 그 다음에 대구 달서 병에서 김용판,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한테 줬죠. 대구시장 이기가 쉽지 않죠. 예, 요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이제 두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긴급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을 뽑는 게 민주당 경선이냐? 예,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친명 비명 논쟁과 줄서기 행태만 보인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이 성명이 좀 길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한 사람들 줄세기 위해서 공천하는 게 공천이 아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러한 이 친명 공천, 이거를 중단하라. 이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당은 불공정 공천을 멈추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지금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오만과 무능에 대해서 시민들은 참아내기가 힘들 정도다. 국회의원 선거는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보면 이게 어디로 향하는가?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정보 제공도, 시민 견해를 듣는 과정도 없었고, 친명 비명 논쟁과 줄서기 행태만 보였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줄곧 상위에 있었던 예비 후보가 경선에서 배제되는 이런 시민 선택을 외면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거론이 현수막에는 시대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보다 당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고는 문구뿐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것인지, 나가 이미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예비 후보에게 점수를 쳐주는 등 특혜 공천 시비에도 휘말렸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민주당을 향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희망의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나서라.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선은 이런 시대적 외침에 답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기득권의 오만과 무능을 반복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실망과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 이런 경고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에 묻는다. 친명이면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인가? 친명이기만 하면 그가 무조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친명 고검장 출신들에게 20% 가산점을 주기로 한데 대해서도요, 이미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돈도 백도 없지만 유능한 정치 신인을 위해 마련한 가산점 제도를 고검장을 지낸 사람들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해주는 특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러한 비판이 아마도 이재명 귀에는 들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명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너무 또 오랫동안 이걸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MBC 뉴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어나운서가 말이죠. 앵커가 날씨를 얘기하면서 이게 미세먼지 농도라는 거죠. 그 여러 개 손가락으로 이를 딱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 이거 보십시오. 예, 이렇게. 자, 그게 키보다 크죠? 예,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 한국경제에서 단독으로 맨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뭐 눈으로 봐도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어요. 요게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2항하고 12조 사실비도 제1항 위반 사항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 파란색, 그리고 민당 정당 기호인 이를 자유 이를 갖다가 부자유스러울 정도로 부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골적 불법 선거운동이다. 자, 더군다나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 무언가를 연상하게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 선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요, 당연히 이게 이제 우리 국민님 대변인의 입장이고, 방심이 강구의 자도, 이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 데스크가요, 지금 이제 날씨 파트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상 캐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옆에는 키보다 더큰 1이 있다. 1이다 이러면서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검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1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MBC 뉴스 개측의 이런 그래픽 사용은 민주당 선거운동에 가깝다. 그리고 일부 시청자들은요. 유튜브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 대놓고 선거운동, 민주당 홍보해주냐? 미세먼지 농도가 2면 이 그래픽 사용할 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MBC 3노조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어요. 선거 방송 운동으로 착각할 만큼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성인 푸른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한 듯하고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 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울 미세먼지가 이를 가리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MBC 3노조가 확인해 봤더니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를 가리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강동구의 새벽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를 가리킨 적은 있어도 서울 중심권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8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해서 쓸 이유가 도대체 있었느냐? 더 놀라운 것은 보통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등급으로 표현하지 숫자로 예보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갑자기 숫자 1을 접한 시청자들은 1이라는 숫자에 어리둥절하거나 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번호를 강조하는 방송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양심의 판로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MBC 3노조 아니면요. 참 이거 MBC 방송 이미 산으로 갔겠죠? 자, 이렇게 해서 MBC 폐방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